맞답니다. In search of religious freedom,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도망쳐 왔다라고 보통은 학교에서 배우네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When the first European settlers, 자 최초의 유럽 이주자들은 found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를 찾았을 때 in the new land, 새로운 땅에서 it was at the expense of native people. 그것은 at the expense of 하면은요, 뭐뭐를 희생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native people을 희생해서 얻은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원주민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미국 원주민이 이제 누구냐? Who experienced domination? 말 그대로 지배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At the hands of the American colonizers,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자, 그럼 결국에 아까 말했다시피 자유에 대한 해석이 어떻다?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자유에 대한 해석이 편협하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봐.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억압받지 않는 상태, 이게 자유잖아, 그렇지?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주자들이 이제 도망친 게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난 거다라고 이제 배우지만 그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땅 이제 그 미국 쪽으로 간 거겠죠. 이제 북미인가 남미인가 아무튼 미국 지역으로 갔는데 근데 결국에는 거기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결국 유럽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자유를 약탈당한 거 아니에요? 얘네가 알았으면 얘네들은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오히려 얘네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를 침범해서 얘네가 자유를 약탈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해석이 편협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예시 하나를 읽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글의 소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극단적 개인주의였어요. 극단적 개인주의,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거랑 이 설명을 한번 결부시켜보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던 땅에서 빠져나와서 미국 지역으로 가고 이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편협하게 해석을 한 거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 해방이다. 근데 원주민들은 뭐야? 지네들은 자유 얻었다고 우리 남의 땅 와갖고 우리의 자유는 뺏은 주제. 되게 웃긴 것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편협하게 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유럽인들의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Similarly 나왔으니까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다른 내용으로 나오겠죠. Students are taught. 자, 학생들이 배우는데 배절이야를요. 미국 혁명이 was a war of independence. 전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독립전쟁이었대요. 뭐로부터? 어떤 영국의 입제로부터 뭔가 이제 독립하는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실제는 어떠냐면은 역사적인 기록은 배절이야를 드러낸답니다. Many of our great patriots were not concerned. 여기서도 be concerned with 뭐와 관련이 있다 라고 나와있죠. 자, 하지만 역사 기록은 역시 뭘 보여준답니까? 우리의 위대한 외국 지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가? 바로 이 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압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답니다. They inflicted on their very own African slaves. 바로 그들 자신들의 아프리카 노예에게 가했던 그런 압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미국 혁명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해방했다라는 건 곧 뭡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 애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식민지로 삼았다고요.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자유에 대한 해석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편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 극단적 개인주의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극단적 개인주의는 뭐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내로남불이라고요. 내가 하면 노멘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라고요, 이거.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으로 골랐습니까? 3번이죠, 3번.
자, 3번 내용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를 한번 좀 같이 볼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Promise a narrow and limited understanding of freedom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래요? 자유에 대한 편협하고 제한된 이해를 promote한다. 주장, 아 뭐야, 그 증진시킨다, 표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뒤에 나와 있는 이 2번 내용, 3번 내용, 4번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예시로 지금 든 거죠. 설명을 두 가지로 나눴죠. 2번, 3번 문장에서 아까 유럽과 이제 그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4번 문장에서는 미국인들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해방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똑같아요. 어떤 한쪽이 자유를 얻으면은 그것은 곧 무엇이다? 다른 한쪽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나랑 와이프랑 애기가 있어요. 자, 내가 와이프랑 애기가 없습니다. 그럼 난 뭡니까? 난 자유예요. 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자유를 뺏겼죠. 됐어요? 애기 데리고 나왔으니까. 내가 와이프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뺏깁니다. 내가 애를 봐야 되니까. 똑같은 얘기라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극단적 개인주의적인, 극단적 개인주의는 결국 무엇이다? 제한적인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어조로 글을 썼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볼게요. 여러분이 쓰신 것과 질문 1번. 당연히 소재는 제가 아까 썼다시피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겠죠. 질문 2번. 2번,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당연히 예시죠. 당연히 예시. 4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당연히 예시죠, 이거. 그렇죠? 전부 다 예시고요. 그럼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는 당연히 예시 추론이죠.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답을 도출해낸 거니까. 예시를 두 가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시가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 예시의 공통점을 우리가 뽑아낼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두 가지 예시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한쪽이 얻은 자유는 다른 쪽의 자유를 희생해서 얻게 된 것이다. 이게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히 1번이고요. 설명 1, 2는 아까 말했던 예시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2, 3번, 4번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내용 요약볼게요. 미국 정치에서 표방하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개념은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그들은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의 자유를 빼앗아간 거죠. 빼앗았다. 따라서 극단적 개인주의는 또는 극단적 개인주의 문제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편협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자,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었다가 8번부터 이어서 볼게요.
쉬셨습니까? 자, 좀 들어가시고. 자,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죠? 문제 제기하고 설명하는 패턴.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맨 뒤에 빈칸이 뚫려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주제에다가 빈칸을 뚫은 게 아니라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빈칸을 뚫었다거나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제를 다시 말하는, 즉 주제 재진술 문장이어서 빈칸을 뚫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아, 텔레비전은 뇌를 바꾸고 있을 수도 있대요. 어떤 방식으로? 배절 이하라는 방식으로. push some children, 아이들을 집어넣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상태에다가, about learning disability로. 그러니까 학습 장애 상태로 집어넣고 있는 방식으로 뭔가 이 뇌를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첫 문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TV가 애들을 학습장애로 몰아넣고 있다. TV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글의 소재는 결국 무엇입니까? TV가 일단 나와야겠죠. 그렇죠? TV가 나와야 되겠고, 어쨌든 TV가 뭔가가 학습장애를 이제 일으킨다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어쩌고 이 사람이 포인트 뭔가를 이제 지적했는데, TV 세트는요, 그리고 특히나 커머셜 텔레비전은요, 그러니까 상업방송 텔레비전이 어떤 상업방송 텔레비전이냐, but each clever use of constantly change your sequences,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업방송용 TV랍니다. 뭘 영리하게 사용하냐면요, 끊임없이 short sequence, 어떤 짧은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점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상업방송용 TV가 holds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hold 한대요. 단단히 붙잡는다 라는 거죠. By a constant sensory bombardment. bombardment니까 막 폭격을 하는 거야. 끊임없는 그런 감각을 폭격한다는 거죠. 장면이 계속해서 바뀌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각을. 그러니까 장면이 하나가 좀 지속적으로 간다면은 하나의 감각으로 쭉 지속이 될 텐데, 장면이 계속 여러 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바뀔 때마다 자극을 계속 받으니까 그걸 감각 폭격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Then maximize orienting response. 그래서 그 어떤 지향 반응을 극대화하는, 지향 반응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TV를 계속해서 보게끔 유도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실제로 저희 아들내미가 그랬었는데요. 저희 아들내미가 그 한 3살 때였나? 그때 얘가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찡찡거릴 때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냥 괜히 찡찡거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TV를 틀어주는데 뽀로로 이런 걸 안 봐. 이런 걸 안 보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광고를 틀어주면 얘가 가만히 있었어요. 광고를 틀어주면. 그래갖고 맨날 와이프랑 빨리 한 명은 애 달래고 있고 한 명은 빨리 찾아. 막 TV 막 돌리면서 광고 찾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광고가 그 홈쇼핑 광고 있잖아. 이건 또 안 봐. 하, 정말 더럽게 까다로워. 이건 안 보고 그냥 그 다음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그 CF 있잖아요. 그런 것만 얘가 보려고 하는 거야. 막 아무리 막 찾아도 안 나와. 막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았을까. 이 광고라는 거는 이제 되게 짧은 이제 시간 동안 함축적으로 내용을 담아야 되고 장면 전환이 많다 보니까 아이의 주의 집중을 계속해서 이 이제 뭐랄까 계속 감각을 이제 자극시키는 역할을 한 그런 말이 보인다고 있다. 감각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어서 또 보자면 어린이 방송 프로의 제작자들은요, 특히나 be fond of 뭘 좋아하냐면요, using perceptual tricks, 이런 인지적 속임수를 사용하는 걸 특히나 좋아한답니다.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there's jerking children's attention around. 이렇게 아이들의 주의를 흔드는 것은 can lead to 뭐로 이끌 수 있냐? A shorting of children's attention spans. 아이들의 주의 지속 시간에 단축시키는 것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소재 부분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요. TV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학습장애로 이끌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학습장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주의를 끌게 한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다른 예시로서 어떤 이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이런 속임수를 좋아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가? 결국에는 집중력이 약화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집중 시간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꼭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세대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10대 세대들. 아, 10대 세대라고 한정짓기도 좀 뭐한 게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실제로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몇 분짜리 영상이 나오잖아요. 10분 넘어가면 저 안 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막 그 상영 시간이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여러분 웬만하면 잘 안 보잖아요. 그치? 뭐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되게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축적이고 요약되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런 것만 좀 찾게 되는 게 아닐까. 집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저도요, 이제는, 저는 원래 영화를 보는 걸 그렇게 즐기지 않는데요. 영화 요약을 보는 건 좋아해요. 요약을 잘해. 이제 막 되게 재밌게 편집을 잘해갖고. 그것도 재밌어. 근데 그 영화를 찾아서 보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 제가요, 극장 가서 제일 마지막 가장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가 명량이에요. 제일 최근에 본 게. 극장에서 본 거. 그게 언제였냐? 2014년. 저희 아들내미 태어난 게거든요. 그때 보고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TV로 본 적은 있지. 집에서 TV로 본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최근 개봉이 아니에요. 약간 딴 얘기. 그, 우리, 일반적으로 이 영어 강사들은요, 미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벤져스 시리즈라든가 약간 그런 이 미국식 코드의 그런 개그라 할까요? 뭐 그런 거, 미드라든가 뭐 영드라든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재미없어요.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과학선생인데 우리 와이프는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미드, 영드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셜록 막 그런 거 있잖아요. CSI?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뭐 언제 미운 거지? 네. 저는 미드 그 해외 영화, 외국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요. 흑인 형 하나 나와갖고요. 총 들고 다 때려부수는 영화가 좋아요. 전개는 필요 없어요. 스토리 필요 없고요. 헬기 등장해. 그럼 뭐야? 100% 폭발입니다. 헬기가 등장하면서 막 뻥 막 나왔고 흑형이 막 이런 말투로 막 얘기하면서 두두두두두두 뻥. 전 이런 게 좋아요. 해외 영화는 그렇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요. 사극이에요. 전하 통촉하여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취향이 좀 특이하죠, 제가. 그래서요, 집에서도 영화 찾아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광해, 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개봉했던 사극 영화 있잖아. 그런 거 다운받아봤어요. 제 취향 같은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뭐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어서 볼게요.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텔레비전에 끊임없는 이제 장면 전환으로 인해서 집중 시간이 저하가 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It's hard, 어렵대요. For people, 사람들이 to concentrate on one thing,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답니다. 뭐랬대요? 그들이 are having their attention pulled away. 자, 여기에서 이제 having은요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사역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중이 계속해서 pull away, 밀려나고 있는 거죠. 빼앗기고 있을 때요. By an even more interesting or novel thing. 그러니까 훨씬 더 흥미롭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의해서 주의를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을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어렵다. 당연한 거겠죠. 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뭔가 나를 감각 자극을 막 시키는 거예요. 뭔가 더 재미있는 걸로 자극하고 재미있는 걸로 자극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봐. 집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어. 근데 밖에서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갖고 TV 보면서 웃고 있어. 집중력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Eventually, 결국에는 children, 아이들은요, give in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단어를 보통 잘 모르죠. Surrender의 뜻입니다. Surrender, 굴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to the demanding,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게 되는데요. For attention and go with the flow. 자, 그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게 되고요. 결국엔 그 흐름을 따르게 된다. 즉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요. 나의 주의를 빼앗은 무언가가 있죠? 그 흐름에 맡기게 된다는 거죠. 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TV 소리가 들려. 막 무용가 막 나오고 있어. 거꾸로 해도 무용을 해. 막 뭐 소리가 들려. 저기에 집중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내가 하던 일에 포기하고 다시 나도 무용을 공부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계속해서 결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장에 집중 시간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잖아.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렇죠? 집중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 나의 집중을 빼앗아간 그놈에게 그냥 흐름을 맡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나왔습니다. They become passive. 그들은 수동적이 된대요. 여기서 수동적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에 뭔가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에 감각 자극을 당해서 저기에 이끌리고 또 저기에서 감각 자극을 당해서 또 저기에 이끌리고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이끌려 다니는 거니까 수동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뭐라고 생각하면서? 대절이야라고 생각하면서 That it is useless. 아, 어쩔 수 없구나. 소용없구나. 뭐가? Try to analyze any one thing. 어떤 것이라도 단 하나를 분석하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왜 그러냐면 블라블라 하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정답을 먼저 말하면 정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과 맞는지 같이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최종 결과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이 나름대로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TV는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 학습 장애를 일으킨대. 학습 장애를 일으키는 게 뭔데? 집중 시간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시간이 저하돼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 앞부분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사실상 이 멘트는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분석하려 노력하는 게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된대잖아. 그럼 결국 그게 뭔데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안 하게 된다랑 사실상 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 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 내용이 Another thing will come along and replace the first thing. 자,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이 어차피 등장할 거니까 그리고 첫 번째 것을 대체할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 근데 장면 전환이 빠르다고 했잖아. 그럼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내 집중이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쓴 거죠. 지금 이 핑칸에서는요. 얘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초반부에서 아이들이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거에 자꾸 집중을 빼앗기게 되는 게 빠른 장면 전환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장면 전환은 결국엔 감각적으로 여러 번 다다다다다 폭격을 해버리니까 계속 지속적인 감각 자극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고요. 왜? 어차피 내가 이거 하나 해봤자 또 다른 자극이 와서 나를 또 자극할 테니까 또 다른 어떤 감각이 또 나를 자극할 테니까 이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패러프레이징에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봤자 어차피 또 다른 게 당연히 등장해서 내 집중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수동적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아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정답 2번 나왔고요. 질문 1번. 1, 2번 문장에서 위글의 소재가 무엇인가? 텔레비전에 블라블라라고 나왔는데 그냥 사실 텔레비전의 문제점 이러면은 사실 범주가 좀 넓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텔레비전에 끊임없는 장면 전환. 저는 이렇게 썼어요. 끊임없는 장면 전환. 자, 2, 3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2, 3번 문장은 지금
Jerome L. Singer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지적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인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인용. 그리고 4, 5, 6 문장은 2, 3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이건 당연히 인과관계가 되어야겠죠. 인과관계. 왜냐면은 2, 3번 문장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 3번 내용이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이거. 집중시간 떨어졌어.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과가 나왔으니 인과관계로 봐야겠죠. 자,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 사실 7번 문장은요, 주제를 좀 정리한 재진수라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빈칸에 대한 근거는 사실 앞에서 말했던 2번부터 6번까지의 문장을 기반으로 우리가 빈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빈칸에 대한 단서는 제가 이 자서에다가 체크를 해놨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죠. 애들은 결국에는 그 흐름을 따르게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장면이 이제 전환이 돼.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을 제가 체크 안 했네요. 집중력이 단축이 돼. 그래서 그 결과 애들은 결국에는 그 자신의 집중을 빼앗아가는 곳에 흐름을 맡기게 된다라는 결과 여기까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하나로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예시 추론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에 정답 눌리는 거는 예시 추론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1번이죠. 설명 1, 2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2, 3번 문장과 4, 5, 6번 문장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야 됩니다. 2, 3번 문장은 원인이 되고 4, 5, 6번 문장은 결과가 되는 거죠. 결론은 당연히 7번 문장이고요. 자, 그러면 중심 내용 요약 볼게요. 텔레비전에 끊임없이 바뀌는, 전환되는, 변화되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짧은 장면 전환은 전환은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학습 장애의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보고 오늘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두 번 질문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이 자서를 제작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좀 항상 이제 글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 자서를 제작을 하는데 이 두 번 질문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질문 자체는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패턴이 좀 달라졌거든. 그래서 패턴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패턴 4, 도입 주제 설명 결론입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죠. 가장 흔한 패턴이고 대부분 지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론 부분은 일반적으로 요약을 하거나 당연히 주제를 재진술하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주제 또는 결론 부분에 긴 칸을 끌어서 출제를 많이 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3번에 rather 나와 있잖아요. rather. 그렇죠? rather가 나왔으면은 사실상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오히려 뭐뭐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부분을 하기보다는 뒷내용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그럼 따라서 앞내용은 아니고 뒷내용이 맞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에 나온 게 주제다라고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또 소재를 다루니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 인도의 이제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종교의 기원이래요. 지금 주어 자리에 종교의 기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소재일 가능성이 높겠죠. 종교의 기원은요, was to be found. 찾을 수 있었답니다. 여기 제가 별거 아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비동사 뒤에 초보정사가 나온 거죠. 그쵸? 그쵸? 비동사 뒤에 초보정사가 나오면은 이제 보통 이 초보정사는 보어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가 명사보어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보어가 될 수도 있잖아. 명사보어면은 엄한 것. 형용사보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비투용법이겠죠. 여기서는 미리 말하면 이제 이 비투용법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비동사 뒤에 초보정사를 쓸 때 이 초보정사가 이렇게 BTP라는 수동태 형태로 나오죠. B2B로 나오죠. 네, 용의 이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 B2B로 나오면은 가수 이름도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can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견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종교의 기원은 뭐에서 찾을 수 있었냐면요. In the impressions. 인상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떤 인상인가? 이런 인상이지. Natural phenomena made up of man.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이래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그런 인상에서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종교의 기원이거든요. 기원이라는 거는 종교의 시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바로 보면은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이라고 나왔어요. 종교의 초기 단계라고 나왔죠. 그럼 종교의 초기 단계가 그러는 겁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죠. 됐나요? 실제로 제가 좀 미리 보여드리자면요. 이 글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주어와 종교의 기원이에요. 종교의 초기 단계예요. 또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The mythological figures, 신화적 인물들이라고 표현했거든? 얘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면요. 종교의 형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종교의 형성이라는 건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을 말하니까 종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은 종교의 시초라고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 부분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말해줄게요. 빈칸에 정답 눌리는 거를 미리 말하면 이게 바로 나열식 설명 주문이에요. 나열식 설명 주문. 그리고 반복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지금 주어가 다 똑같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할 거 아니에요. 말만 조금씩 바꿔갖고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하는 나열식 설명 주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은요, 어떤 하나의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서 이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거에 공통점을 기반으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 보이시죠? 이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전부 다 빈칸에 대한 단서들입니다. 모든 문장이 다 일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패러프레이징만 하면서 썼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가 보통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예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배달 연구자에 따르면 뭐다? 종교의 기원은 무엇이다?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상에서 기원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상이 뭔데? 그게 뭔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종교의 초기 단계는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not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종교의 초기 단계는 이게 아니었어. 오히려 이거였어. 됐어? 아까 말했던 거랑 연결되죠? 그래서 3번이 주제 문장이니까. 그럼 뭐가 아니었냐면 Due to the religious nature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 속성에 기인한 게 아니었어. 또는 To the need of the human heart. 인간 마음의 필요에 기인한 게 아니었어.